만약에 헤어 라인을 다 잡았다면 지금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지 않고 움푹움푹 파이는 형태를 만들어줄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앞부분도 균일하게 보시면 디렉션이 한 칸씩 잘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네. 머리 하시나요? 오늘은 저희가 교재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짧은 보브 스타일이고 연령대는 뭐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넓게 쓸수 있는 그라데이션을 좀 가르쳐 보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프트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5도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그 45도의 쉐입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두상에서 45도를 만들어내는 그라데이션하고 이제 오늘 작업하는 건 두상마다 위치하는 45도의 그라데이션 형태를 좀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교재로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살롱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는 목선에 잡는 거네요. 네. 일단 가이드는 두상각 90도, 잡아주고요. 섹션은 버티컬 45도 정도로 잘라주네요. 네, 45도인데 전체적인 쉐입은 이제 그라데이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두상에서 90도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는 목선 부분들이 좀 둔탁하게 나오면은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놨을 때 조금 촌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무게감들을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두상각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렉션은 온더 베이스인가요? 네, 온베이스 사용하고요. 사이드 마지막 섹션은 한칸 뒤로 당겨서 혹시 목선이 짧아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할수 있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거는 대부분 포지션 자체가 정방향으로 딱 그대로 있으면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숙여주면은 90도 작업을 편하게 잡을 수 있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피버팅의 포인트들은 대부분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그리고 귀 뒤에 뼈, 사이드 포인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분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밑에 가이드를 가지고 다시 두상각 90도로 들어 올려서 그라데이션 쉐입. 가운데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섹션대로 네. 45도 잡아주는 거네요. 네,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하고 귀 뒤에 뼈, 각각 두상에 튀어나온 포인트에 맞춰서 피보팅을 해주면 두상에 맞춰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의 볼륨감이나 단차가 생기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은 항상 파팅에서 T자 90도 빗질을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디자이너분들이 대부분 이 그라데이션 작업을 할때 포지션에 대해서 좀 많이 실수를 해서 그라데이션이 좀 뒤집힌다든가 한쪽으로 뻗친다든가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피버팅들을 두상에서 각도를 잘 유지하면 그런 이제 뒤집히는 형태들이나 뻗치는 형태들이 없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조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이 넓어지면서 고객을 조금 눕혀주게 되면 작업하는데 각도를 맞춰주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섹션이 넓어도 센터의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니까 앞에가 길어지겠네요. 네, 당겨지고 이제 보여지는 데는 이 면적이기 때문에 좀 편편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얼굴에서는 이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션 자체를 이 뒤쪽 가장 두꺼운 부분에 쌓이는 부분에 같이 맞춰서 연결이 되면 그라데이션 형태가 조금 이어지듯이 잘 연결이 될 겁니다. 벌써 중간 부분에 볼륨감이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각도를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트레이닝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자기가 편한 각도로 많이 잡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두 삼각을 잘 이용하고 이해만 한다고 하면 볼륨감이 깨지지 않고 형태를 파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보팅이 끝나고 평면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되면 목선에 따라서 두상에 따라서 곡선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볼륨감 있는 헤어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컬러 작업이 들어가 있던 가발이라 생각보다 좀 더 볼륨감이 진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보브 느낌이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브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일 것 같아요. 우리 보브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있잖아요. 김혜수. 네. 가장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자, 여기서도 두상에 대해서 T자로. 그리고 그라데이션 쉐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두상에서 뽑아내린 90도 빗질에 그라데이션을 얹습니다. 동일하게 피보팅을 작용을 할 거고요. 온베이스 활용해서 제자리에서 이동 없이 항상 마지막 단은 전체적으로 가운데 쪽으로 디렉션을 좀 해서 기장이 짧아지는 것을 방지해서 디자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보통 코너를 연결해서 앞쪽을 길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베이직하게 가기 때문에 좀 더 평행한 수직적인 버티컬 활용을 해서 디렉션 연습을 좀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가볍게 연결해준다 나온 생각처럼 가이드에 맞춰서 그리고 앞쪽으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칸씩 디렉션을 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단도 동일하게 한 칸씩 뒤로 당겨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커트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 작업 완료하겠습니다. 보브가 좀 더 매끄러운 볼륨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끝선에 컬러감들이 뭉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지금 그라데이션 스타일에 잘 어울릴 수 있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잘랐던 커트 선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크로스 체크가 진행이 되고, 체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커트 선이 잘 맞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딥포인팅 하고 있는 건데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나요? 주의할 점은 지금 커트선의 3분의 1 지점만 제거를 하고 있어요. 끝에 커트선들만 제거를 하게 되는데 딥포인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율적에서 3분의 1만 포인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트선을 최대한 살리고 끝에 양만 제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도 스무스하게 끝에는 파손이 되겠지만 중간 부분부터 전체적인 커트선은 그대로 살아있게 돼요. 양감을 제거하지 않고 끝에 엔드 질감만 가지고 제거를 하기 때문에 커트선은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를 잘 잘라놓고 중간부터 제거를 하거나 틴닝을 사용해서 끝에를 없애버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형태가 중간이 울룩불룩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론트로 와도 크로스 체크를 진행합니다. 헤어라인에 균일하게 그라데이션이 잘 만들어졌다면 크로스 체크를 하더라도 쉐입의 형태는 절대 깨져 있지 않을 겁니다. 기장의 엔드 부분만 두 번째 이어라인 같은 경우는 형태를 많이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헤어라인은 좀 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립니다. 가이드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헤어라인, 요 떨어지는 목선의 쉐입을 깨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가발은 박음질 선이 좀 명확하게 있는데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헤어라인을 다 잡았다면 지금 요렇게 또렷하게 나오지 않고 움푹움푹 파이는 형태를 만들어 줄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앞부분도 균일하게 보시면 디렉션이 한 칸씩 잘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디렉션도 동일하게 바디 포지션도 좀 낮춰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작업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제거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거하지 않도록 섹션 분할 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헤어라인들은 파손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목선에서 떨어지는 볼륨감들은 좀 더 완벽하게 작업이 될 것 같고 떨어지는 볼륨이나 후로 떨어지고 앞으로 쏟아지더라도 이 중심의 무게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놓은 위치들마다 전체적인 볼륨이 유지가 되고 끝에 선들은 매끄럽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혹에서 앉는 듯한 느낌으로 볼륨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으로 내가 보여지는 형태에 따라서 리파인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작업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목선이나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구렛나루 선들에서는 조금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리파인 작업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고객이라면 귀 뒤로 넘겨보기도 해야 되고요. 넘겨봤을 때 이 부분이 파인다면 그건 조금 형태적으로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파인 작업을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은 앞쪽으로 좀 길어지는 좀 여성미가 있는 스타일을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라데이션 45도 작업을 해봤습니다.